안녕하세요. 한글 정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볼 우리말 바로 쓰기 시간에는 우리가 또 많이 혼동하고 있는 말이죠. 가르치다와 가리키다입니다. 많이 혼동해서 쓰시고 언뜻 들을 때 첫 소리가 같기 때문에 많이들 이렇게 그냥 구분 없이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가르치다는 teach, 누구를 뭐를 가르치는 거고, 가리키다는 포인터, 가리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인형을 가리키는 거죠. 어디를 가리키면서 말을 할 때 point out은 가리키다. 그 다음에 한글을 가르치다, 이렇게 다른데 많은 분들이 내가 한글을 가리키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쳐 쓸 말은 가르치다와 가리키다입니다. 가르치다는 teach, 가리키다는 point out입니다. 그래서 한글은 가르치고 방향은 가리킨다입니다. 노래는 가르치고 시계 바늘은 3시를 가리킨다. 시계 바늘은 3시를 가리킨다. 말은 가르치고 책은 가리킨다. 포인아웃한 거죠. 예절은 가르치고 물건은 가리킨다. 구분이 되시나요? 뭐를 가르치다의 반대말은 그러니까 배우다가 되는 거죠. 내가 누구를 가르치는 거니까. 그래서 가르치는 것과 가리키는 것을 분명히 구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가르치는 것은 teach. 제가 한글정쌤이 유튜브에서 한글을 가르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업시간에 제가 인형을 가리키는 거죠. 가르치는 것은 teach, 가리키는 것은 point out. 구분해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